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주, 5주 남았는데 한 2주 동안은 한 4번 정도의 수업이 확률하고 멘탈 프로세스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확률과 멘탈 프로세스를 강의를 하고 다음 학기에는 멘탈 프로세스를 조금 더 디지털 도시를 배우면서 강의를 하고 더 깊게 하기로 했어요. 2학년 때 배우는데 점점 더 확률 가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률을 써먹는 데가 몇 군데 특정 안 되는 회로 확률을 안 써요. 단도체분야 안 써요. 확률 쓰는 데는 유통신, 그 다음에 신호처리. 신호처리도 우리만큼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소식이 가장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회로하는 사람도 확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단도체 하는 쪽도 확률을 아는 도가 보이네요.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게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인공지능이 별게 아니라 확률적 판단을 하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확률적으로 가장 most probable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일어났던 것들의 행동에 대한 모델링이 있고 그 모델링은 다 확률적 분석에 의해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대에서도 1학년 교양 필수로 물리화학 그런 거 빼고 저기 확률이라든지 그런 걸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리화학 어때요? 아주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물리 그때 그거를 바꾼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러한 물리화학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도를 할 정도로 이제 확률이 정말 중요하다. 확률적으로 하고 메타 프로세스하고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확률을 생각하고 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뭐 시험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확률을 그 내용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확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용어에 빨리 친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어를 여러분들 자신의 만든 용어가 아니라 확률에서 쓰이는 용어에 친숙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아웃컴. 확률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샘플 스페이스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거에 결과값, 물을 보는 것이 결과값.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익스페리먼트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익스페리먼트. 그 용어예요. 그 실험한다라는 거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용어를 익스페리먼트 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거 말했던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그렇게 익스페리먼트 했었을 때 샘플 스페이스 말고 이제 아웃컴 거죠. 설명할게요. 아웃컴, 결과값.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아웃컴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6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 하나하나를 아웃컴이다 라고 말해요. 익스페리먼트에서 나온 결과값을 아웃컴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그 가능한 모든 아웃컴들의 집합, 그러니까 1, 2, 3, 4, 5, 6을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샘플 스페이스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요거만 알면 돼요.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다른 말 쓰지 말고 샘플 스페이스, 아웃컴 두 가지로 익스페리먼트 세 가지 요거로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동전 변지는 익스페리먼트를 해보자. 앞면을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한다면 샘플 스페이스는 뭐 있어요?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 헤드, 테일. 집합이에요. 샘플 스페이스는. 그렇죠?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으로 나타나요. 그럼 아웃컴은 뭐예요? 헤드, 그리고 테일, 각각. 그죠? 엘리먼트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웃컴이다, 라고 말한다. 그죠? 벡터에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벡터의 엘리먼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이점 그, 행렬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퍼뮬레이션을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웃컴이다, 라고 말한다. 그 집합이. 자, 이벤트.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사건이잖아요. 사건.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2, 4, 6이 내가 생각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겠죠? 그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이벤트다. 그건 나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아웃컴. 그러니까 이벤트 안에는 아웃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확률은 무엇이냐?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기대값, 가능성.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확률은 되게 애매모호한 정의예요. 확률은 실제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서 보세요. 1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 생각해요? 1이 나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그 점 하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6번 던졌을 때 1이 정확하게 한 번 나오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번 던지면 100번이라면 600번 던져요. 한 600번. 6으로 나눠진 수로 600번 던졌어요. 그러면 1이 100번 나온가요? 아니죠. 아니, 자신있게 말 못하죠. 그러면 6만 번 던지면 그보다 더 횟수를 많이 하면 정말 만 번이 나올까요? 그것도 자신있는 건 없을 거예요. 9999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만 하고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확률은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익스페리먼트를 하는데 각각 한 번에 던지는 행위를 내가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면 그 트라이얼을 무한대로 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값. 그 트라이얼을 무한대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거를 그렇게 6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거야. 그래서 확률을 처음에 정의를 내릴 때 확률을 누가 내냐면 파스칼이었다. 1700년대, 한 300년 된 그 학문이 미적은 한 미적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프리에는 그것보다 한 100년 조금 짧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나오는 기하 뭐 그런 거 기하 평균 막 그런 거는 2000년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 대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학문이 한 1700년에 나왔을 때 300년 된 학문이 처음 났을 때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그게 개블링하다가 나온 그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확률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것도 용어인데 엑시옴이라는 말이 있어요. AXIOM 엑시옴 한번 들어보세요. 엑시옴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못하니 이거는 증명 없이 모두가 사실로서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프라버빌리티를 정의할 때 엑시옴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뭐냐면 첫째 엑시옴이 프라버빌리티, 프라버빌리티의 용어 새로 나온 거죠. 샘플 스페이스가 일어날 확률은 1이다라고 하죠. 라는 거죠. 1이다. 그 다음에 이벤트.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분에 그리고 예. 그 이벤트의 개수분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 빼어간 경우 어떤 경우 그리고 확률은 0과 1 사이로 하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버빌리티 공집합. 공집합. 열쇠. 열쇠. 그러니까 공집합은 이벤트가 아무것도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가 없는 거죠. 그거는 확률을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확률을 0으로 하자.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0과 1 사이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확률을 정의를 내리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또 고등학교 때 확률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볼게요. 베이스 룰 아세요? 베이스 룰. 그러니까 조건 확률. 조건 확률. 조건 확률. 뭐가 있냐면, 아까 추산 이야기 할게요.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3, 4, 5, 6.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1, 2, 3, 4, 5, 6이 있는데, 자, 내가 알려줄게요. 짝수가 나왔다. 짝수가. 짝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뭐가 나왔는지 알아보실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의 확률로 알아가실 수 있을까요? 3분의 1의 확률로 2, 4, 6 중에 4를 말하겠죠. 짝수가 나왔는데 1, 3, 5라고 말하지 않겠죠. 1, 3, 5, 4. 그러니까 확률이 그 짝수가 나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6분의 1의 확률이었던 거가 3분의 1로 쭉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조건부로 유명한 그 몬티스몰이라는 확률 이야기 알잖아요.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소가 두 마리 있고 하나는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들이 2번 방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자는 1, 3번 중에서 소가 있는 방을 하나 열어줘요. 그리고 자 이거 봤지? 그 다음에 저기 다시 한 번 더 결정할래? 아니면은 그대로 있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확률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라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옳은 게 과제이고 다시 옮겨라. 다시 피크해라. 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왜냐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내렸던 것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조건에서 내리는 확률은 아까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 높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정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게 영향을 미칠까? 확률적으로 미치는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맹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추하열을 딱 한 번만 간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맞으려면 우리가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했었을 때 나한테 오겠지만 추하열을 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혜택 받는 사람은 오래 두는 거 아니겠죠? 나한테 온 확률은 매우 조건부 확률로서 하는 거는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지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그게 답이다. 라고 끝내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을 하면 확률의 정의가 무한번의 트라이얼을 했었을 때 나온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얻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수명의 사람들이 거쳐가면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은 되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식을 나타낼 거가 베이스 룰을 말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A는 무엇이냐면 짝수 B는 무엇이냐면 내가 3이다. 아직 2가 나왔어요. B는 2예요. 숫자 2. 숫자 2. 그러면 A라는 짝수가 나온다라는 이벤트가 주어졌다라는 조건 하에
숫자 2가 나온 확률. 엄마라고 그냥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좀 공식화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공식을 해서 나온 거가 베이스 룰입니다. 베이스 룰은,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인공지능이 됐든, 나중에 뭘 했든 간에, 그, 시어처리를 하든, 우리 통신에서 하든, 아주 기본적인 그, 시어링이 베이스 시어링. 베이스 시어링에 의해서 모든 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베이시안 어프로치. 책 자체가 베이시안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항상 베이시안 띵킹을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게 뭐지? 항상 아 이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게 뭐지? 이 상황에서 확률은 어떻게 변화를 되는 거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라고 그래요. 베이시안 띵킹을. 그래서 베이시안 어프로치는 그런 가정 아래 모든 판단을 내리려고 뭐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아이디어들을 보면 다 거기에서 기여를 해요. 베이시안 어프로치. 그 공식은 금방 말한 대로 아 제가 액션 먼저 써볼게요. 1 이벤트 2라고 쓸게요. 이벤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서 오메가는 뭐겠어요? 샘플 스페이스. 세 번째가 디스조이트한 이벤트가 있어요. E1, E2, E3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의 확률의 합하고 같다. 이게 세 가지의 액시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유니온 하는 거죠. 그 인터섹션이 아니라 유니온 합집합한 거. E1, E2, E3. 디스조인트 하다라는 것은 서로 공통된 아웃컴들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잘 안 보이네. 불 꺼지네. 저 불 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 꺼야 되겠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익혔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아웃컴, 익스페리먼트, 뭐 트라이얼 이런 얘기 있어요. 다 확률 요거. 여기다가 써볼게요. 정의는 안 내리고 샘플 스페이스 아웃컴 이벤트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트라이얼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그다음에 확률의 그 저기 프로퍼티스를 조금 적어 보면 컴플리먼트한 이벤트는 1- 이벤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샘플 스페이스가 1이듯이 이러한 empty set에 대해서 empty set에 대한 확률은 0이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죠.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벤트 두 개의 이벤트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아니 또는이죠. 또는 같이가 아니라 이것 또는 이거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E1이 이벤트 E2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확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자명한 그냥 성질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내용은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문제도 숙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보다 숙제 1, 2, 3, 4 나갔는데 5번 숙제는 정말 많을 겁니다. 이 문제를 다 풀으려고 할 거예요. 확률 문제. 정말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P21, E2. 이 뜻이 무엇이냐면 E2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알아놨을 때 이온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2가 일어났을 때 그 말이 너무 길니까 기분 E2라고 말하죠.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가 일어났을 때를 뭐라고 해? 기분. 기분 그 영어를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거의 뜻은 무엇이냐면 probability of E1이에요. 이 E1이 일어날 확률. given E2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조건 확률 E2가 발생했구나. 그런데 E1이 일어난 걸 어떻게 되냐 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 확률은 E2를 몰랐을 때 E1이 일어날 확률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그렇죠? E2를 알고 있기 때문에 E1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robability E1, E2는 probability E2, probability E1, E2. 단 probability E2는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게 E1과 E2의 교집하고 같은 거죠. 금방 그 전 시기에 있었던 요 시기 베이스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E2가 있는데 E2를 안다고 해서 E1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E2를 안다고 E2를 알려줬는데 E1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자, 봅시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probability E1이나 probability E1, E2나 이게 같다라면 무슨 뜻일까요? 2분 E2가 전혀 E1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E1의 확률에. 예를 들어 E2 나는 E1의 이거가 뭐냐면은 E1이 그 E1이 아까 말했던 짝수가 나올 확률 인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짝수가 아니라 뭐랄까 완전히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전혀 기본 E2 한 거가 이론에 대한 확률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예제가 있었는데 뭐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확률을 계산해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다른 사람이 코스피 지수를 알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될 이런 이벤트는 이런 뭐 올랐대 나는 사실 알려준 거죠. 그런데 그 확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거죠. 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트러블 E2가 중요했다고 해서 이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숫자 1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보내요. 여러분들한테 1 또는 마이너스 1 보내요. 그런데 중간에 막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1 또는 마이너스 1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노이즈가 섞여서 0.7을 받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 0.3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0.5를 받았으면 뭘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뭘 1 또는 마이너스 1 중에서 뭘 보냈다라고 말을 할 거야? 어? 1? 왜? 확률이 높아서? 확률 계산해봤어요? 만약에 더해지가 마이너스 값이 계속 더해진다고 어쩌고 할 거야? 더해진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기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을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이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확률을 아까 0.5를 받았다는 조건하에 1을 보낼 확률이 높은지 0.5를 받았을 그 조건하에 마이너스 1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베이스룰을 쓰겠다. 아직은 친정적으로 더해지니까 그게 그 노이즈라고 한 거가 동등하게 더해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똑같은 확률로 더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노이즈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1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확률 계산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런데 그 주어진 값이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두 이원과 이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에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다.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할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E1, E2가 각각의 확률의 곱하고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예측하려고 했었을 때 예측하는 것을 나한테 주어진 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주어진 거가 인디펜던트 한 거면 안 돼요. 그렇죠? 인디펜던트 한 거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사위가 뭐 나왔는지 알아가지고 내가 동전 던져가 했는지 떼이는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 했는지 알려줬어. 그러니까 뭐 나왔는지 알아가지고 인디펜던트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건이 느꼈던 차다. Example들이 있는데 example을 제가 스킵을 하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예제가 있는데 이건 책에 나오는 5.1.3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날로그 통신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한 그 일종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그 선수 공부를 하는 건데 필요한 과목을 0일 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x는 01이고 y는 01이다 라고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확률이 P고 여기도 P고 1-P고 1-P라고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림을 잘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림이라서
X는 보내는 사람이고 Y는 받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은 0 또는 1을 보내요. 0 또는 1을. 근데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0 또는 1을 받아요. 0 또는 1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갈 확률은 1-P고 0이 1로 보내질 확률은 P예요. 1도 마찬가지예요. 1을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1로 받을 확률은 1-P고 1을 보냈는데 0으로 갈 확률은 P예요. 이러한 이 그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명칭이 있어요. 이 그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비에스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1-P, P 이거 뜻은 무엇이냐면 probability Y는 0을 받을 확률, X는 1을 보냈는데 이 확률이 P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P라고 쓴 거는 그 다음에 probability y는 1을 보냈는데 x는 1을 받을 확률은 당연히 1-p가 되겠죠. 두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probability y는 0이고 x는 0일 확률은 얼마겠어요? 1-p. probability y는 0이고 1이고 x는 0일 확률이 P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의 그림을 우리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안 그려주고 BSC를 고려하라 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probability x는 0이 일어날 확률을 제가 q라고 하고 probability x는 1이 일어날 확률은 그러면 1-q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있을 때 y는 0을 받을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해봐라. probability of y는 0, probability of y를 계산해봐라 라는 겁니다. 문제가 probability y는 0일 확률, probability y는 1일 확률. 이 계산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 계산은 probability y는 1이 될 확률은 probability y는 1, x는 0 더하기 probability y는 1, x는 1 이거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이건 그 중요한 시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갑자기 그 두 개의 이벤트를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Y는 X에 의해서 항상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0 또는 1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Y는 0 또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0이 될 확률은 x가 0을 보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 x가 1일 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경우가 일어난 모든 경우를 합치면은 y는 0일 확률이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두 개의 이 콤마는 무슨 뜻이냐? 콤마는 교집합의 뜻입니다. 교집합.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배운 대로 y는 1, x는 0, probability x는 0 더하기 probability y는 1, x는 1, probability x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probability y는 1, x는 0일 확률은 에러가 났을 때 확률이니까 p가 되고 x는 0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죠. 플러스 얘는 제대로 일어났을 확률이니까 1-p가 되고 얘는 1-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robability of y는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될 확률은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더 간단하게 1-probability y는 1 여기서 구한 거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엑스하고 와이의 위치를 바꿨어요. 엑스하고 와이의 위치를. 와이는 2를 받았다라고 내가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와이는 2를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보냈지? 하고 그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 확률을. y는 2를 보낸 2를 받았는데 정말 x를 x가 2일 확률은 얼마일까라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써야 되겠어요? 베이스 룰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probability y는 1일 확률에다가 probability x는 1과 y는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probability y는 1이 뭐였냐면 pq 더하기 1-p 1-q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probability y는 1 이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하면 pq 플러스 1-p 1-q 요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1-p가 되고 얘는 1-q가 되는 거죠. 그래서 1-p 1-q가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는 1을 q 값을 가장 간단하게 0.5 0, x는 0 또는 1이 0.5의 확률로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0.01이라고 해봅시다. 이기제품으로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5 곱하기 0.01 더하기 1-p니까 0.99 곱하기 0.5 그 다음에 0.99 곱하기 1-q니까 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얼마 정도 나와요? 계산기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0.9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99.98. 그러니까 y는 2를 보냈을 때 제대로 x는 2를 보낼 확률이 99% 맞을 거예요. 왜냐면 에러는 0.01% 0.01 100개 중에서 하나 정도 에러가 발생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y는 2를 받으면 뭐라고 말할 거야? 뭘 받았다고 말할 거야? 자, 반대로 이거가 반대로 y는 2를 받았는데 x는 0을 받을 확률을 계산해 봐라 라고 하면은 1-요 값 0.5 나누기 0.49 요거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요 값이 5945 딱 99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9%가 되는 거죠. 99%의 그러니까 0.99니까 그 99%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0.01이 될 거예요. 그렇죠? 0.0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y는 1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 x는 뭘 보냈을까? 뭘 보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무 지식 없어요. 그럼 확률만 계산하는 거예요. 뭘 보냈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야? 0.01에 에러가 나니까 나는 또 100번째에는 0을 보냈다고 말해야지. 할 거야?
아니면 계속 Y는 1을 받았으면 아 X도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옳은 디시전을 내는가요? 바로 계속 Y는 1을 받으면 X는 1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옳은 디시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0.01이 아까 P가 제가 P값이 바이너리 시그니처 체널에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확률을 제가 0.01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0.01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것보다 좀 높아요. 0.1로 높여봅시다. 0.1. 10개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나요. 그러면 99가 아니라 여기 0.9가 아니라 아마 0.9 정도 나오는 거예요. 0.9 정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달라질까요? 1을 받았을 때 1이라고 이제 아까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지가 조금 더 생겨야 아니면 계속 1이라고 말할까요? 계속 1이라고 말을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나도. 그죠? 근데 0.1이 아니라 더 높여봐요. 0.3. 0.3으로 가더라도 최고가 50%가 넘을 거예요. 0.5보다는 클 거예요. 그리고 X는 0이 보내질 확률은 50%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지시를 내릴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6대 4, 60%, 40%라고 하면 뭐라고 지시를 내릴 거예요. 그래도 확률이 높은 X는 1이라고 지시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판단을 하는 거가 바로 확률적인 베이시한 판단이에요. 근데 거기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Y는 1일 때 그 네가 받는 걸 보고 잘못 말하면 벌금 1000만 원. 제대로 말하면 상금 100만 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정할 때마다 되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 그거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야. 코스트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 통신 말고,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업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오늘의 사건을 보고 내일 주식이 오를까 말까, 투자를 늘까 말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일어난 Y를 보고, 내일 발생할 X가 오를 거냐 낮을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무엇이냐 정확하게 확률적 판단과 그 잃어버렸을 때와 그 얻었을 때의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롱텀으로 아까 확률에서 말한 것처럼 확률 한 번에 디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주사를 던져도 100만 번 던져도 일이 6분의 1의 확률로 안 나올 수 있듯이 그거가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하면 N번 트라이를 하면 결국에는 확률로 따르더라라는 거죠. 오랫동안. 이 디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99%라고 한다고 해서 Y는 1을 보냈는데 정말 재수없게 나는 딱 한번 결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에러가 0.01로 일어나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그 한번 결정한 건 너는 100% 에러가 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확률적으로 말하는 거 100%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다. 우리 확률을 이해할 때는 무한번의 추하이어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번의 추하이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자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확률을 수학으로 옮기는 아주 교두보 다리 같은 역할하는 게 랜덤 베리어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랜덤 베리어블 막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 뭐냐면 아까 동전을 던졌는데 헤드 오버 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헤드 오버 테일 말고 헤드는 0이라고
테일은 1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컴을 리얼 밸류로 매핑하는 거죠. 매핑하는 거죠.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랜덤 밸류입니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통째로 옮겨가겠죠. 샘플 스페이스가 예를 들어 주사위가 1, 2, 3, 4, 5, 6이라고 숫자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쓰면은 그 숫자의 아웃컴 자체가 랜덤 밸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짝수가 나오면 1이라고 하고 홀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라고 넣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웃컴을 맵핑을 시킨 거잖아요. 리얼 밸류로.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바로 랜덤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랜덤 밸류가 아까 말한 샘플 스페이스의 아웃컴이 숫자로 매핑되고 그 매핑에 대한 룰은 우리가 정하면 돼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정하냐고 하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정하면 돼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호가 이렇게 오는데 통신에서 신호가 오는데 나는 신호에 세기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호의 세기가. 신호의 세기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어요. 앰플리튜드가 절대값을 치운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절대값을 치운 그 값이 나의 랜덤 밸류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랜덤 밸류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걸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홀수 짝수도 마찬가지로 주세를 내줬을 때는 홀수 짝수도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값을 놓든 또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으로 놓든 또는 2, 4로 놓든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 하지만 그 정한 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값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값으로 매핑을 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랜덤 베리어블은 오메가가 있으면 오메가를 이렇게 x 오메가로 매핑을 한다라고. wi를 각각의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메가 i를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x이고 가로야 하니까 펑션인 거죠. wi를 펑션이라는 게 매핑한 거잖아요. wi를 매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xwi는 리얼 밸류가 되는 거죠. 리얼 밸류가 되고 그럼 위에 있는 x 오메가는 뭘까요? x 오메가는 그 샘플 스페이스가 옮겨간 전체가 일어나는 그 저기 범위를 말을 하겠죠. 숫자니까 이제 범위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많이 나온 그림이라서 이벤트들이 있어요. W1, W2, W3, W4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제가 매핑을 하는 거죠. 꼭 W1이 먼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는 리얼 밸류. 리얼 밸류의 화살표 위에 값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x 오메가라고 쓰는 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x라고 쓰고요. x라고 쓰고 xwi라고 쓴 것을 제가 xi라고 쓸게요. 이렇게 소문자와 대문자. 대문자 X는 뭘 나타내겠어요?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샘플 스페이스 모두가 리얼 밸류로 온 모든 경우의 범위. 그러니까 랜덤 밸류업을 X에 랜덤 밸류업을 그 안에 있는 스몰 X는 무엇이냐면 그 랜덤 밸류업을 중에서 우리가 아웃컴 하나를 말하듯이 어떠한 값 하나를 말하고 하고 있는 거가 스몰 X. 이거 어느 확률 책을 보더라도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문자 X와 소문자 X를 그렇게 쓰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써야 돼요. 대문자 X와 소문자 X. 그렇죠. 랜덤 대륙의 정의까지 오늘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보다 좀 스피드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원인 과학이고 쫙 나갑니다. 수고했습니다.